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성은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4월입니다. 4월의 첫째 주에는 어떤 단지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서울 대단지 1순위 청약 접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들어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인데요. 이달 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이 단지는 휘경 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지어집니다. 이 중 70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습니다. 편리한 교통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을 낀 더블 역세권입니다. 한천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에 접근이 가까워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이 자리해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비롯해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는 채광을 위해 V자형 남향 위주로 배치됐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일부 가구에는 뽀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으며 안방 드레스룸이 설치됩니다. 입주민 커뮤니티 센터 클럽 자이안에서는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수혜 단지이기도 합니다. 1순위 기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타입에서는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